저희가 준비한 2위와 5위인데요. 대선 후보 배우자들 얘기입니다. 먼저 김혜경 씨입니다. 네,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에 대해서 김 씨가 직접 사과를 했지만 제보자는 진정성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었죠. 그러면서 추가 정황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5급 공무원 배모 씨 지시를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혜경 씨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제가 도에 처음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답니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A씨와 B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새롭게 제보자가 공개한 법인카드 유형 정황. 이재명 후보의 분단 자택으로 12만 원치 닭백숙이 배달이 됐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우린 30분 뒤 도착한다. 대갑에 올릴까요? 경비실에 같이 맡겨놔죠. 네. 제보자의 주장은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음식 배달을 지시할 때 김혜경 씨의 한 차량에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갑질 정황을 김혜경 씨가 모를 리가 없었다. 이런 새로운 주장들을 또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배모 씨 5급 별정직 공무원과 이른바 제보자 A 씨 간에 7급 별정직 공무원이죠. 수개월 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녹취가 돼가지고 저렇게 조각조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맞는 분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냐 참 확인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참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본인은 저게 녹취가 돼 있으니까 언론사에 제보하고 이제 공개를 하니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거를 지금 뭐 배 씨가 정확한 기억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뭐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났다는 거 외에는 기억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는 그렇게 밝혔죠, 김혜경 씨. 맞는 것 같고요. 그때 분명하게 이제 그 김혜경 씨가 그 입장을 밝힌 거는 이 A 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그리고 피해자임을 분명하게 했고 사과를 정중하게 했죠. A 씨에 대해서도 정중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기자회견에서 배우자가 이미 감사를 의뢰한 상태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특히 대선 이후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후보까지도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일단 수사와 감사 결과는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이재명 선대의 대체적인 입장, 공식 입장은 네.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보자 A씨가 주장은 김혜경 씨가 이 전반적인 사항을 몰랐을 리 없다, 함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은 김혜경 씨는 제보자 A씨를 단 한 차례밖에 만난 적이 없다. 이걸로 좀 저희가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만난 건 한 번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보자가 계속해서 추가 정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폭로된 통화 녹취에 따르면 배모 씨는 제보자 A씨에게 10여만 원씩 나눠 결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여러 차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 카드 까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회사 간 게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안심이 열등원이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씩 잘라달라고 그래요. 지난번 영수 좀 가져가서 네.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네. 오늘 거 12만 원 하나 들고 오고요. 네. 지난 거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들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 안쪽으로 두 장으로.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가 주장한 새로운 내용은 이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경기도부처 예산에 김혜경 씨 음식값으로 사용된 거 아니냐. 경기도청 공정국 같은 5개 부처 예상으로 집행이 됐다. 이 얘기를 좀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좀 드러났는데요. 그동안은 보면 이제 비서실에서 쓰는 법인카드로 이제 했다. 뭐 이 정도만 나왔어요. 이제 그 정도면 이제 비서실 비용으로 뭐 김혜경 씨한테 이제 뭐 이렇게 밥을 뭐 배달한다든지 이런 게 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제 법인카드가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뭐 어제도 아마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이 최근에 이제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비용으로 쓴다든지 김영란법 때문에 한 끼 식사에 1인당 3만 원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 한도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비서실 카드로만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이 법인카드를 협조 요청을 받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 소속이니까요. 협조를 받아서 그 중에서 보면 공정경제과, 노동정책과 여기 등등에서 쓰는 이 카드를 갖다 협조 요청을 받아서 이걸로 이제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적이냐면 이쪽에서도 뭔가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생협력 모임, 코로나 대응협력 모임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그걸 성남에서 해요. 아니 왜 수원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해야 되는데 성남에서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걸 또 쓰고 그다음에 또 개인 카드로 썼다가 이 카드로 이제 다시 막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보니까 한 10건 정도가 나왔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 하면 단순히 이게 비서실 차원에서 배 씨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각 부에다가 이런 요청을 했다라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까? 그래 뭔가 그 지시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정진상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측근들이 자 다른 부고의 국에 있는 것들을 다 카드를 갖다가 뭐 쓰자 이렇게 해서 했다라면 이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일 자체가 벌어진 게 아닌가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배모 씨가 제보자의 씨를 비서처럼 쓴 것 같은 논란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다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썼던 이 카드를 내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디에 부시장 하는 분도 계시고 다들 잘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암묵적으로 그 부서에서 써야 될 법인카드를 이 총무과에 넘겨줘서 이렇게 프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의혹을 어제 저희 뉴스타파에 출연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출연 장면 저희가 한번 다시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지사로 있을 때에 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는 딱 두 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아까 12만 원 제한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거를 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가 아니라 예. 7개의 카드로 작은 금액으로 쪼개서 결제를 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잠시만요.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7개로 쪼개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을 제보로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한 장으로 쓰던 액수만큼 지금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12만 원에 묶이다 보니까 큰 금액을 하려면 카드 한 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장의 카드를 돌려서 지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제보를 받았고. 물론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고 뭐 제보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 부처의 예산으로 뭐 김혜경 씨의 밥값이 지급된 거 아니냐. 혹은 지금 법인카드 일곱 개를 쪼개서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으니까 그럼 이게 정말 경기도청 전체 문제가 되는 건지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애초에 김혜경 씨 논란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요 황제 의전, 과잉 의전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전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법상 제도상 단체장의 부인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의전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배우자에 대해서 거의 몸종 불듯이 따라다니는 그 비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전 자체가 필요 없고 불가능한데 그걸 의전이라고 해서 과잉 의전으로 표현했던 것도 처음이 잘못됐고요. 예. 두 번째 논란이 바뀌면서 이제 황제 갑질로 됐죠. 그러니까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인데 이 7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 이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두 명이 김혜경 씨의 개인적인 사생활 그것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심부름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황제 갑질이라고 개념이 됐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나 지시를 해가지고 인권을 침해하는 건데 지금 예. 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저 법인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나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나라, 크고 작음을 당연하죠. 나라 곳간에 세금이 있고 곳간에 물건이 있는데 이걸 다 합법적인 방식과 합리적인 내용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쓰는 것인데 김혜경 씨의 백수, 샌드위치, 초밥 이런 것들을 배달해주고 그걸 살면서 그것도 먼저 다른 카드로 결제하고 그 다음날 마치 점심시간에 그 식비로 쓰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가가지고 그걸 다시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오늘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한 군데가 아니라 다섯 군데 과에서 업무 추진부 쓴 것으로 지금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경기도 전체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묵인하에 또는 승인하에 진행된 조직적인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나라 국가는 아주 계획적으로 털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턴 게 아니니까 좀도 비슷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치졸하고 악질적인 저런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해명과 설명 좀 들어볼게요. 총무과의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내줬고 예산 사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 총무과에 물어보라. 물론 뭐 아까 김은식 교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단위가 뭐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십몇만 원대를 하더라도 다섯 개 부처에서 이게 이 부분이 빠져나갔다라는 부분은 그 선대위 차원에서는 어떤 해명이 좀 필요한 건 아닌지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그러니까 예. 이 법인카드에서도 뭐 국회 공무원 할 때 써봤습니다만은 용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수영 의원이 얘기하는 걸 선뜻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총 쓸 수 있는 건데 이 한도에 묶여서 그걸 일곱 개로 나눠서 썼다는 얘기인지 말 그대로 그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건지를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예. 자, 일단 볼 때는 규정에 따라서 이게 사용 내역은 다 홈페이지에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는 뭐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에 대한 뭐 선대위 차원 입장에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없습니까? 예. 뭐 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어디 보도된 거,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서 보도된지 모르겠어요. 박수홍 의원 어제 얘기했던 거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아, 제 말은 이 조선일보가 따르면 다섯 개 부채 예산을 빼서 김혜경 씨 밥값으로 전용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해명이었고 이재명 선대위에서는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법인카드 부분은 이제 처음에 이 논란이 그 제보자 A씨로부터 제기가 됐고 일방적 주장이 나왔을 때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가 법인카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고발 조치돼가지고 이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자꾸 이게 뭐 닭백숙 이름 나오고 무슨 이름 나오면서 이게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뭐 국민 정서랄지 이런 부분을 자극적으로 제가 자칫 우려하는 거는 이게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퍼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수사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김혜경 씨를 두둔하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하나 된 게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곧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공관이 있잖아요. 그 다 집사로 공무원들이 전부 일을 보고 있잖아요.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저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관행이죠. 이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 장 부인도 직접 장을 봤는데 대신 장 봐준 게 없네요. 도지사는 예. 공무원들이 더 높이 받들어야 되는 분인지 그건 예. 제가 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과잉 의전이라는 건 의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지나쳤다라는 건데 아예 의전 자체가 공식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예. 불법 의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도지사 부인이 장 보는 거 맞냐라는 발언이 오늘까지 좀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서 박주민 의원도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수습을 했고 야당에서는 이걸 좀 활용해서 장복이 인증샷까지 올리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게 유인태 전 수석께서 평소에 그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도 저 뉴스를 보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보러 가는 걸 본 적 있냐. 이런 부분들은 국민 정서에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공관 같은 데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공적인 행사가 있을 때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그 일을 돕고 뭐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 일반적으로 공관에서 어떤 집 일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개념. 이것이 일종의 관행이다. 고쳐야 된다. 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대부분의 공관에서 그렇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나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들고 실제로 이게 뭐 지금 지사 부인이든 뭐 국회의원 부인이든 또 장관 부인이든 이런 거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럴수록 더 소탈하게 예. 생활하는 것을 바라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어떤 공과사를 구분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만큼 더 이제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 그야말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매섭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어서 유 전 수석의 저 이야기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